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 뉴스입니다. 요즘 들썩이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부동산이 안정돼서 더 이상 내집 마련의 꿈이 먼 미래의 일이지만은 않기를 바랍니다. 시정 뉴스 첫 소식입니다. 용인 지역 복지 문제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이 수립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최종 보고회를 거쳐 수립된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발표되자 안팎으로 그 관심이 뜨겁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용인에 맞는 복지 수요를 전망하고 우리 지역에 꼭 맞는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립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용인시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용인의 다양한 현황에 관한 설문 및 조사를 거쳐 지난 7월 워크숍과 8월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본 계획은 용인시 기초 여건을 분석해 추진된 것으로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건강 및 체육시설, 보건 의료 서비스, 노인 요양 서비스 등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발전 과제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게 됩니다. 또한 복지 주체로서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역 복지 자원 간의 연계 틀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복지 자원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용인시는 전국 유명 문화예술인을 초청해 용인의 아름다운 산수와 풍경을 보고 느끼고 체험케 하는 관광 팸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이틀간 용인시에서는 아주 특색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 유명 문화예술인 58명을 초청해 관내 문화 관광지를 홍보하고 체험케 하는 관광 팸투어 행사로 용인의 숨겨진 관광지 위주로 내실 있게 진행돼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첫날인 11월 24일에는 우리 조상들의 숨결과 옛돌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특색 있는 관광지인 세종 옛돌 박물관 견학에 이어 만화 박물관인 둥지 박물관을 견학하기도 했습니다. 이중환이 쓴 열녀시 아니 저 택리지에 행이죠, 보면 용인을 엄청나게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볼 구경할 그런 박물관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기분 좋고요. 또 우위가 더 돈독해지는 것 같고 또이 용인 지역에 와서 문화재를 보니까 대단히 좋습니다. 또한 용인 한얼 무용단의 전통 공연 관람과 함께 이날 받은 감흥을 한국화 및 산수화 등 예술 작품으로 시연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추진하는 각종 문화생태 팸투어로 지난 8월에는 100여 명의 가족들이 용인을 찾았으며 문화관광 해설사를 용인 관광지마다 배정해 용인의 숨겨진 명소를 홍보하는 데도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와 문화유적을 탐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계시킴으로써 다시 찾는 용인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용인시는 제4회 경기 국제 박람회에서 용인시 홍보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우수 부스 운영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전국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용인시도 예방 대책을 세우고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동남아에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올 11월 익산 및 양평 일대에도 발생해 축산농가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도 동절기 특별 방역 대책을 세우고 예방 위주의 차단 방역 체계를 운영합니다. 우선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요 가축인 한유구, 젖소, 돼지, 닭 등에 대한 축종별, 성별, 연령별, 종류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별로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접 청취 조사를 실시로 각종 자료의 토대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용인시가 추진하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은 닭, 오리 농가에 대해 매주 2회 이상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공동 방재단 방재 차량을 동원해 농장별 차단 방역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상황실 운영, 소독약품 구입 지원 및 농가 소독 실시, 긴급 예찰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철새 등이 축사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방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닭, 오리, 도축장 등에 대한 소독 설비, 소독 의무 규정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를 집중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농가의 방역책에 관한 홍보 및 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축산물의 안전성을 부각시키는 데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소비 위축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닭고기 소비로 용인 축산농가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인시는 12월 11일부터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도모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 시행합니다.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구간은 42호선 삼성 삼거리에서 수원 인터체인지 구간으로 운영시간은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5시에서 8시까지이며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지도 23호선 고정 삼거리에서 죽전 구간, 시도 1호선 죽전 고가에서 벽산 아파트 사거리 구간으로 오전 7시 반에서 9시 반, 오후 5시에서 8시까지로 역시 토,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아울러 용인시는 11월 27일부터 처인, 기흥, 수지, 3개 구청과 시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69번을 신설했으며 또한 기존의 67번 노선을 에버랜드에서 동천동 물류센터 구간까지 축소 운영합니다. 더 자세한 버스 노선 정보는 용인시 교통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TA 추진으로 우리 농민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인데요. 용인시는 우리 지역의 쌀 수요의 다양화와 웰빙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젖줄인 경안천의 맑은 물이 만들어낸 우리 용인 백옥쌀은 밥맛이 좋아서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름진 땅이 만들어낸 밥맛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용인시 쌀의 밥맛을 만들어내고 있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는 용인 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첨단 쌀 분석 장비를 구입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밥맛을 측정하는 식미기와 쌀의 구성 성분을 분석하는 쌀 성분 분석기, 쌀의 외관을 분석하는 쌀 품위 자동 분석기 등 3종을 구입해 농업인이 수시로 이용하게끔 개방했습니다. 또한 기능성 쌀의 효과적인 판매를 위해 명품 브랜드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12월에 출시하게 되는 기능성 쌀은 고아미 2호와 백진주 명칭의 브랜드로 판매될 예정이며 2007년에는 4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농민들의 시름이 높아가는 때에 용인시는 직거래 장터 및 명품 쌀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시정과 체육 발전의 원동력이 될 해외 체육 교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체육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청도시의 체육 발전상을 견학하고 용인시 선수단과의 상호 교류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용인시 체육회와 중국 청도시 체육회가 상호 발전을 위해 체육 교류 협정을 맺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용인시 체육회와 청도시 체육회와의 민간 체육 교류를 통하여 앞으로 각 가맹단체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서 매우 뜻있는 체육 교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체육 교류 협정을 통해 각 운동부의 전지 훈련에 대한 인적 교류와 교환 경기 개최 등을 협의하는 등 향후 국제화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용인시 체육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다양한 체육시설에서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우리 용인시민의 여가 선용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을 문진희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요, 지금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청소년 수련관, 그 중에서도 이 청소년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좋다는 X게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한산에도요, 주말이면 이 발디딜 틈 없이 정말 북적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지닌 청소년 수련관,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청소년의 권리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 밖 문화의 장,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적 욕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요. 우리 네. 청소년들에게 정말 다양한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어떤 곳인지 자세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은 사회교육과 사회체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회체육에는 수영장과 스쿼시장과 헬스장 그리고 댄스 연습장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러한 사회체육으로 준비되고 있고요. 사회교육으로는 아이들에게 뛰어놀 수 있는 문화교육 그리고 놀토 프로그램과 동아리 교실들로 운영되고 있어서요. 열린 청소년에게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지덕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만나보실 텐데요. 먼저 이른 시간에는 유아들과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뛰어놀 장소를 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안전하면서도 체계적인 수업 진행이 돋보였는데요. 이보다 조금 더 큰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인기가요에 맞춘 댄스 수업이 인기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스트레칭 동작은 아이들의 자세 교정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집중력 향상과 창의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레고 닥터 수업을 들여다볼까요? 레고라는 친숙한 놀이감을 통한 학습 효과는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수업은 부모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아드님이랑 둘이서 이 레고 학습 정말 재밌게 하고 계시거든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레고가 아이들 그 창의력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고 아이가 굉장히 즐겁게 이걸 네. 만드는 걸 보니까 옆에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흡족합니다. 이외에도 노래하고 연극하며 배우는 영어 시간, 뮤지컬 잉글리시도 있고요. 저렴한 수강료이지만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전해주는 바이올린 교실까지 그 종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또 헬스장과 수영장에서는 수능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체력관리에 나선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두 곳은 성인도 이용이 가능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장소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폭넓은 계층의 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색깔의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라고 하니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열린 공간 용인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기억에 남는 멋진 겨울방학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이 청소년 수련관을 천천히 둘러봤는데요. 저는요, 벌써부터 올 겨울방학을 특별하게 보낼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자, 그럼 전 다음에도 세계 최고 선진용인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은 시 공지사항입니다. 7개 읍면 지역과 죽전 탑지 개발 지역의 도로명을 공모합니다. 11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시청과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 마련된 도로명 공모 신청서를 이용해 누구나 쉽게 부르고 알기 쉬운 이름으로 홈페이지에서도 공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인문화원에서는 제4회 서예 휘포대회를 12월 10일 용인소방서 대강당에서 개최합니다. 참가 부문은 한문서예, 한글서예, 문인화로 참가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2월 6일 우편이나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앞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75도 이상에서 5분만 지나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죽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장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닭고기나 오리오리로 식단을 꾸며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